네, 안녕하세요. 기초JS 시작합니다. 제 강의 일정부터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는 제가 2차에 좀더 열심히 해보려고 강의수를 늘려봤어요. 그래서 작년에 기본 강의하고 사례 강의는 이미 끝냈고요. 이거는 전부 동영상 강의로 온라인으로 올라가 있어요. 요 기본 강의는 제그 교재, 2차용 교재인 요약집으로 진행하고, 여기 사례 강의는 제 사례집으로 진행합니다. 이 사례집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릴 거고, 우리가 이제 56회 기출문제도 볼 건데, 그 모든 문제에 대한 쟁점들이 전부 다 출제됐습니다. 작년 제 사례집하고 실전 GS에서 올해 기출된 모든 판례의 그 쟁점들이 다 수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좀 강조를 계속해서 수업하면서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실강은 끝났고 동영상으로 지금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1월, 2월에 기초 GS A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에 기초 GS B형 다른 문제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작년보다 수업을 좀더 늘려봤습니다. 하여튼 2차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제가 모든 코스를 확실하게 잡아두려고 노력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월에 실전 GS하고 5월 정도에 5월 아니면 6월에 우리 김영남 변리사님하고 콜라보 실전 GS. 특허 상표에서 묶어서 실전 GS 할 거예요. 수업은 이렇게 예정돼 있고요.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수업이 여기인데, 요 기초 GS A형에서는 이 사례집을 여러분 외우기 쉽게 키워드를 제가 정리해 놨어요. 핸드북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미 이 사례 강의에서 사례집에서는 전반적으로 내용을 봤기 때문에 우리 기초 GS A형에서 하는 이 핸드북은 답안 스타일을 이 핸드북 스타일로 할 때에는 어떻게 작성하면 된다 이 답안 요령들을 좀 위주로 말씀드릴 거예요. 내용에 대한 심층적인 내용과 심오한 내용들은 사례집에서 많이 했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보다는 좀 요약적인 답안지를 쓸 때에는 어떻게 쓰면 된다 요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핸드북으로 나가고요. 그리고 이 기초 GS B형은 작년에도 수업을 했었던 건데 여기서는 최신 판례 정리해 드립니다. 올해 시험 문제도 최신 판례 문제들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 최신 판례가 단순하게 결론만 알고 가면 시험 문제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깊이 있는 사례까지 알았어야지만 풀수 있는 문제들로 출제됐거든요. 그런 걸 대비해서 제가 특히나 이 최신 판례들은 깊이 있는 내용들은 대응 판결문에 절대로 안 나옵니다. 이건 작년에도 했는데 하급심 판례들 위주로 말씀드릴 거예요. 올해 시험도 제 사례집에 있는 판례에 1심 법원 판례로 내셨어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급심 판례에 대해서 사안들을 좀 깊이 있게 분석하는 거는 기초지에서 B형에서 가고요. 나머지는 이제 특별한 그 강평은 없고 이제 문제 해설만 진행하는 이렇게 제 수업 코스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이제 핸드북에 대해서 잡아드릴 건데, 이거 어떤 목표냐면, 여기에 목표는, 제가, 작년까지는 이게 정답이다라는 답안지만 제가 보여드렸고, 그거에 의해서 고득점을 어떻게든 와보세요라고만 이끌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득점 말고 그냥 합격하는 점수만 난 받고 싶은데, 특허만 그렇게 오래 공부할 수 없으니까 좀 쉬운 것도 해주세요라는 요청들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투트랙으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먼저는 이 핸드북 스타일부터 완벽하게 잡아보시죠. 이 핸드북 스타일의 답안지가 있을 거예요. 얘는 목표 점수가 50점 후반입니다. 많이 받아야. 이거를 먼저 확실하게 연습을 하시고, 나는 이 연습이 충분하다 하시면은 상황에 따라서 제 사례집 스타일, 업그레이드 하는 식으로 접근해 보시죠.
제가 이걸로 여러분들 60점 초반까지 받아왔으면 하는 게제 목표고요. 그래서 제가 1차 강의도 기본 강의만 하지 않고 기본 강의에서 전부 잡히지 못한 분들은 조문 특강을 오시라고 하거든요.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걸 먼저 확실하게 잡아두시고 이게 난다 외워졌고 충분히 할수 있다 하시면은 여기로 실력을 좀 늘려보세요. 그리고 핸드북 스타일에서는 제가 암기할 것도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제 강의는 이제 이해를 최대한으로 강조하는데 그 뼈대를 잡을 만한 암기할 거를 제가 굵은 글씨 밑줄로 해놨어요. 그래서 제 1차 종합반 분들이나 제 1차 수업 들으신 분들은 전부 다 제가 그 키워드 잡아드려서 이게 암기용 펜이라는 걸 쓰거든요. 그저 빨간 초록색 칠하고 빨간색 셀로판이 되면 검게 돼서 안 보이는데 그렇게 한번 이용해 보세요. 이제 핸드북 이제 나오면은 거기다 굵은 글씨 밑줄을 다 해놨으니까 거기 암기용 펜으로 뭐 초록색 이런 걸 칠하는 거예요. 그리고 빨간색 셀로판지를 대서 이것도 이제 외우시는 거죠. 그거 외우면 모든 쟁점에 대해서 문제만 맞출 수만 있다면 50점 후반 받을 수 있게 그 단계는 됩니다. 그 단계 되고 나서 여기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판례나 법령에 대해서 좀더 심층적인 고찰을 할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집어넣어 놨어요. 여기 그 암기용 키워드 이거 먼저 외우시고 내가 이거 그 암기용 펜으로 해서 다 외웠다면 이걸로 늘리세요. 이거는 이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면서 이해하다 보면은 시험장에서 자연스럽게 키워드에다 플러스 알파가 될 겁니다. 이건 다 말씀드리지만 스텝별로 가시죠. 여기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로. 그래서 우리 지금 기초 GSA형 지금 동영상 찍고 있는 거 이거의 목표는 50점 후반을 목표로 하는 암기가 좀 쉽고 어떻게든 일단은 쓸수 있는 그 스타일.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 그것을 먼저 잡는 게 목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요 키워드 전부 다 제가 표시해 놨으니까 이거 암기용 펜이라고 해서 팔거든요. 우리 제 수업을 들으신 1차 분들은 다 이거 갖고 있는데 이걸로 칠해 버려서 외워 버리세요. 이게 핸드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핸드북은 사례 중에 이제 작년에 나온 건데 중요한 내용들이 좀몇 가지가 추가가 됐어요. 첫 번째가 우리 프로그램 발명 보호해 주려고 법 개정이 들어갔습니다. 이법 개정이 들어간 것은 사례집 이후에 나온 법 개정이어서 사례집에는 아직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제가 그 핸드북 스타일로 게시판에 좀 올려놨습니다. 핸드북엔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 개정법이 반영되어 있고요. 최신 개정법. 수업 시간에도 한번 봐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작년에 제가 그 하급심 판례로 사례집에 집어넣었던 게 있어요. 우선권 주장할 때 하는 건데 그 대법원 판례가 나왔고 대법원 판례가 하급심 판례하고 전혀 다른 태도를 취했어요. 그것도 우리 사례집에는 반영이 되지 못해 있습니다.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우선권 주장과 관련된 최신 대법원 판례. 특히나 그 국내 우선권 주장, 자기 지정에 관한 거. 이거 제 사례집에는 못 들어가 있는데 핸드북에는 다 바꿔놨습니다. 바꿔놨고요. 마지막으로 내년 시험 문제 굉장히 출제 가능성 높은 거. 이것은 제가 이 기본 강의나 사례 강의에서도 특허청의 그 원하는 목표들을 제가 말씀드렸었고 실제로 시험도 나왔죠. 그게 바로 정정에 의한 무효심판 지연이에요. 제가 기본 강의나 사례 강의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지만 특허권자가 악의적으로 전략적으로 좀 써먹었습니다. 조수기한 만료될 때까지 끄는 거. 그게 특허청에서 개정을 추진했었고 그 개정이 무산됐을 때 2차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최신 판례가 그 특허청의 무산된 태도를 반영하는 법 판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특허법원 끝나면 정정 해봤자마자 뭐 그렇게 되게 개정은 분명히 무산됐는데 법원이 그걸 만들어버렸더라고요. 좀 약간 좀 깜짝 놀랐는데 법도 무산된 거를 그거 제가 다 반영해놨습니다. 세 번째가 이거 뭐 굉장히 중요하죠. 이미 기출 문제도 나왔고 정정에 의해서 무효심판 지연되는 거. 이거 전원합의죄 판례 최근 얘도 이번에 나온 판례여서 당연히 제 사례집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수정을 해놨습니다. 핸드북은 최신 개정법과 판례까지도 다 수정돼서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례집 갖고 계신 분들도 제가 얘네들을 별도적으로 게시판에다 올려놓을 거예요. 우리 홈페이지랑 그 다음에 우리 학원 홈페이지 여기다 전부 다 올려놓을 거니까 올려놓은 내용들은
대신 제가 핸드북 스타일로 올려놓거든요, 요약으로. 그거를 이제 사례집 갖고 계신 분들은 수정을 조금 해주시면 됩니다. 보완을 좀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우리 동영상 찍고 있는 이 강의에서는 핸드북에 대해서 답안 쓰는 거, 이걸 좀 잡아 드릴 건데, 그 핸드북의 답안은 뭐냐? 투트랙 답안이다. 먼저 이거를 쉬운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쉬운 스타일을 먼저 잡으시고, 나중에 이제 실력이 되시면 사례집까지 업그레이드 하시면 된다. 이 쉬운 스타일은 또 쉽게 암기고 될수 있게 하려고 제가 키워드를 적어놨습니다. 두 문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두 문자 말고요. 이 판례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들을 제가 좀 굵은씩 밑줄을 쳐놨습니다. 그것만 나중에 암기용 편으로 다 지워버려서 외우세요.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핸드북은 전부 다 최신 개정법과 너무 중요한 최신 판례들을 다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GS들 전부 다 일단은 어쨌건 뭔가 수험생들이 쉽다라는 느낌이 있는 게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작년하고 다르게 올해 GS들은 전부 다 핸드북 스타일로 일단 답안지는 드릴 겁니다. 모든 답안지를 핸드북 스타일로 드릴 거고, 보완하셔서 사례집까지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는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보세요. 그리고 보완 과정에서 논리적인 접근에서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거 필요하시면 저한테 편하게 질문하시면 되고요. 살짝 우리 강의와 우리 강의에서 사용하게 되는 핸드북에 대해서 목표와 초점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문제에 대해서 강변을 해볼게요. 오늘 문제. 제가 강평을 할 때마다 실제 시험장에서 이런 순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로 강평을 해드릴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핸드북 스타일이 하여튼 핸드북 스타일로 답안지는 어떻게 쓰면 되는지를 강평을 해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실제 시험장 가시면 물론 이런 게 이제 다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문제 보자마자 정답부터 나오면은 제일 좋습니다. 문제 보고 결론 이거겠네. 이거부터 잡는 거예요. 결론만 잡히면 그 다음에 목차는 핸드북 스타일 목차건 사례집 스타일 목차건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말씀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2차 할 때는 많이 써봐야 된다. 그게 뭐냐면은 결론만 나오면 그 결론에 대한 내용은 뭘 써야 되는지가 이미 다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차는 별도의 시험장에서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 결론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결론을 잡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답안지 목차는 이건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 영혼 없이. 영혼 없이 나와. 연습해 볼게요. 1회차입니다. 1회차 절차 총칙 문제였었는데요. 절차 총칙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요거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기출문제의 절차 총칙은 거의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실무에서도 이거 갖다가 뭐 판례나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문제 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그동안의 기출문제에도 나온 적이 별로 없죠. 별로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초 GS나 실전 GS나 순서대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절차 총칙 문제 제가 좀 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조문 우리 1차 할때 공부했던 거 있죠. 그 감각을 갖다가 발현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 많이 나온 쟁점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다루지 않았을 텐데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편하게 제가 접근하는 방법 오늘 또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 사례집에도 절차 총칙 문제 몇번 있으니까 연습을 해보시면 되고요. 발명자 갑은 2018년 3월 5일 셀룰로스 전지 발명에 대해 출원 및 심사 청구를 했다. 특허청 심사관은 2019년 1월 12일 이 사건 출원 발명에 대해 갑에게 청구 범위 기재가 불비하다는 이유로, 보통 우리가 42조 4항 이유로 청구 범위 기재불비라고 하는데 그건 그냥 참고자만 알아만 두세요. 청구 범위 기재불비는 우리가 42조 4항 이런 것들을 청구 범위 기재불비라고 하는데, 불비하다는 이유로 뭔가 하여튼 거주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의견서 제출 기일을, 이게 거주류 통지하면서 의견 제출 기일을 주는 겁니다. 2019년 3월 12일로 지정해서 의견 제출 통지를 했다. 이건 참고 삼아서만 알아두세요. 우리가 거주류 통지하면 보통 두달 줘요, 지정 기간을. 이건 문제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알아만 두세요. 중요한 건 아닌데 알아만 두세요. 심사각과에서 거주류 통지하면은 의견 제출 기일 지정 기간 실무에서 두달 주십니다. 그래서 1월 12일 날 통지하시고 3월 12일로 잡으신 거예요.
이에 갑은 변리사 을과 지식재산권 추론 업무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이거 둘 간에 그냥 쓰는 계약서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올해 기출문제에서도 계약서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거 너무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추론 업무 위임 계약서를 체결하고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추론 발명인 추론 위임장을 작성했다. 계약서는 정말 당사자 간에 어떤 활동을 하자 약속 체결 계약서라고 하고요. 위임장은 그 우리 임의 대리인 할 때 서면 증명하는 그 자료를 말합니다. 임의 대리권이 있으면 서면 증명하는 위임장. 위임장에 대해서 기출문제 한 번도 안 나오는데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제가 여기 가져왔어요.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위임장이라고 제목 써 있고 수임자가 대리인이죠? 아니지. 수임자가 주는 사람이지. 본인이죠. 수임자가 본인. 그리고 발명 명칭 이게 사건을 특정하는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네가 대리해라. 위임자가 대리인이고요. 위임 사항이 을이 할 수 있는 사항들을 기재해요. 법정 대리인은 대리인이 할 수 있는 사항이 법률에 있고요. 임의 대리인은 대리인이 할 수 있는 사항을 이렇게 자기들끼리 만듭니다. 1번 모든 추론에 관한 모든 절차. 이거 제가 1차 때도 강의했었고 2차 기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냥 일반 위임장이에요. 모든 절차 이렇게 쓰는 거. 이 모든 절차만 써 있잖아요. 그러면 6조 절차 못해요. 특별수권이 있는 것들은. 1번이 그거예요. 모든 절차. 그리고 2번 등록에 관한 모든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3번 심판에 관한 모든 거. 이런 걸 우리가 일반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이게 특별수권 사안이죠. 132조 17 이게 거부심입니다. 이건 모든만 써놓으면은 이거 안 써놓으면 이건 못하거든요. 이건 이제 또 따로 써놓은 거예요. 1번, 2번, 3번 이런 거 일반 위임이라고 하고요. 4번이 특별수권 사항 중에는 하나만 써놨네요. 이게 이제 6조에 있는 절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포맷만 좀 잡아두세요. 혹시라도 시험 문제 나왔어 어색하지 않게 위임장입니다. 이 사실에 기초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대리인 을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를 설명하시오. 이게 대리인이 대신해서 절차를 받고 싶을 때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지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시험장에 갔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읽자마자 결론이 떠오르면 제일 베스트입니다. 사실상 올해 기출문제도 결론 나왔냐 안 나왔냐 이거에 따라서는 많이 갈렸어요. 많이 갈렸었거든요. 결론만 잘 쓰면은 핸드북 스타일로도 충분히 50점 후반은 갈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갈 수 있는데 먼저 문제 보자마자 결론이 떠오르면 좋아요. 여기 결론은 대리인 선임 절차예요. 대리인 선임. 네, 앞으로 우리 이제 대리니까 이 사람이 대신해서 일해도 괜찮은 거 알아주세요. 이 특허청이 거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대리인 선임 절차. 예, 지금 결론 잡고 그 다음에 목차는 영혼 없이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부터 이제 목차는 어떻게 나오는지 그 핸드북 스타일로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이거 결론 나왔으면은 요거에 대한 판단 기준 써주는 겁니다. 이 결론에 대한 판단 기준 이게 뭐 하는 거냐면 결론이 저 대리인 선임 절차 밟는다잖아요. 어떻게 밟는지 그거 써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밟는지. 그리고 절차 문제는 매년 나와요. 이건 단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절차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1차 때도 했었고 2차에서 제가 책들을 나눴는데 전부 다 이걸로 하시면 돼요. 주체기관 서면. 필요하면 나중에 효과 집어넣고. 절차는 이렇게 하세요. 절차는 여기. 방식 요건으로서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체기관 서면 쓰고요. 가끔 가다가 본안 요건이 있는 절차들이 있어요. 그럼 본안 사유 또 쓰시면 돼요. 절차 문제 나오시면은 전혀 어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효과 쓰는 거고요. 주체기관 서면, 본안 사유 있으면 본안 사유, 그 다음에 효과. 얘는 대리인 서면 절차 어떻게 하냐면요. 주체가 이거 본인이 낼 수도 있고요. 대리인이 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낼 수도 있고 대리인이 낼 수도 있어요. 기간은 절차 밟을 때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절차 밟기 전에 하면 돼요. 특허에 관한 절차 밟기 전에. 서면은 신고서 하나 내면 됩니다. 근데 이 신고서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위임장 집어넣어야 돼요. 이 위임장이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된다. 그 조문에 따른 구현된 그 서면입니다.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 잡고요. 판단 기준 잡고. 아, 그 다음에 잠깐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거 잡고, 그 다음에 스텝은 의의 잡는 겁니다. 제 핸드북 스타일은 기본 포맷이 이렇게 돼요. 의의, 판단 기준, 정답. 이게 기본 포맷. 의의, 판단 기준, 정답. 의의, 판단 기준, 정답. 의의는 그 이거와 관련된 거 쓰시면 돼요. 이거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최대한 근접한 거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전부 다 이게 임의 대리인 관련된 거예요. 임의 대리인. 의의는 임의 대리인 썼어요. 그리고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 핸드북 스타일부터는 목차당 2.5줄 미만 원칙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좀 암기하기 쉽고 깔끔하게 쓸수 있는 단계를 만들려고 내용을 최소화했습니다. 내용을 최소화하다 보니까 목차를 넣어놨으니까 제 사례집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내용은 똑같은데 축소하고요. 그러니까 사례집에 한 개, 두 개, 세개 놓은 거가 있으면 하나로 뺐고요. 그 다음에 사례집은 이제 목차화되어 있지 않고 전형적인 판례나 판결문이나 논문의 전형적인 스타일인데 그걸 여러분들 좀 쉽게 해주려고 목차로 좀 빼놨어요. 목차로. 그래서 목차 원하시는 분들이 핸드북 스타일로 가시면 되는데 목차화할 때는요. 그 우리 논술이 기본 컨셉이 이겁니다. A면 B고 그 다음 문장이 B면 C고 그 다음 문장이 C면 D다.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게 논술의 기본 컨셉이에요. 뭐 다양한 기법 다 필요 없어요. 우리 답안지 쓰는 거니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꼬리에 꼬리를 물때 A면 B인데 여기서 갑자기 C면 D로 간다. 이게 이제 답안지에서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이런 게 의치고요. 중간에 이제 판단 기준 칠 건데 의에서 바로 판단 기준 가면 A면 B인데 갑자기 C면 D다 벙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를 때 목차 하나씩만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 여긴 제가 뭘 집어넣냐면 의의에서 판단 기준으로 논리적인 점핑이 없게 하려고 이거 넣어줬어요. 이거 위임장. 그래서 임의 대리인은 서면 증명이 필수다. 이거 조문 하나 넣어줬습니다. 임의 대리인은, 논리 구조 이제 보여드릴게요. 임의 대리인은 법에 의해서 정해진 대리인이 아니고 본인이 자신 신뢰에 따라서 지정한 대리인이다. 근데 그 본인이 정말 이 사람을 썼는지 아닌지는 특허청에서 본인을 보호해 주려고 엉뚱한 사람이 본인이 나 시켰는데 라고 하면 본인 불리해지잖아요. 특허청이 본인을 보호해 주려고 본인이 정말 이 사람을 쓰려고 지정한 건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확인하고자 법에서 반드시 서면 증명을 요구한다. 이게 본인의 그 도장 찍힌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면 증명을 요구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냐? 여기 판단 기준 가는 거죠. 여기서 본인이나 대리인이 절차 밟기 전에 신고서 내면서 위임장을 첨부하면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대리인이 요 위임장에 써 있는 위임 사항에 대해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대신해서 밟을 수 있다. 이 논리 구조요. 임의 대리인, 이 대리인 선임 절차, 대리인 선임 절차 밟아라. 이건데 중간에 논리적인 점핑이 없게 하려고 이걸 집어넣은 겁니다. 이건 여기하고 연결되는 거고. 뭔지 알겠죠? 임의 대리인은 본인이 지정한 건데 특허청이 본인이 진짜 지정한 건지 확인해 주려고 서면 증명을 요구하고 이 서면이 바로 여기 위임장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대리인 선임 절차 밟으면 됩니다.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묻는 거. A면 B고 B면 C고 C면 D다. 이거. 이게 제 핸드북 스타일이고요. 제 사례집 스타일은 정통적인 이제 논술이나 판결문에 아주 우리 그 우리가 진짜 실무하시는 분들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런 내용들 있죠. 의의나 서면 증명 이런 것들을 이걸 다 문제 요지 집어넣은 거고요.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어떻게 해드릴 거냐면 이게 논술 이제 논리적인 꼬리에 꼬리를 물고요. 문제 요지를 점핑을 좀 해놓을 거예요. 어쨌건 답안지 기본 컨셉이 요지 의의 판단 기준 결론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지는 써야 돼요. 써야 되는데 사례집은 논술적으로 간 거고 이 핸드북은 포맷 맞추려고 여기만 살짝 제가 점핑해 놨습니다. 살짝 점핑만. 그래서 쓰기는 편해요. 쓰기는 편한데 정식적인 논술은 아닌 거죠. 점핑이 있어서. 핸드북 스타일 이렇게 됩니다. 요지, 의의, 판단 기준, 결론. 그 다음에 판단 기준과 의의 사이에 점핑이 있을 때 하나씩 목차 접어 집어넣는 거. 이렇게. 문제 요지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 그냥, 하여튼 요거는 논술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포맷을 맞추려고 제가 쉽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문제, 과거에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그랬었는데, 문제하고 똑같이 쓰면 왜 쓰냐 그래요. 여기 지금 이제 문제가 1번이, 대리인 의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면 필요한 절차를 설명하시오라고 했는데, 문제 요지에 대리인이 밟고자 할때 필요한 절차를 살펴본다. 이러면 그 뭐라 하신다고 교수님이. 그 문제를 왜 반복하냐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그 문제에서 준거 있죠? 이거랑
결론을 짬뽕하세요. 기계적으로 제가 잡아드렸습니다. 핸드북 같은 여러분들 쉬운 걸 최고의 초점으로 제가 해놓기 때문에 다 그냥 기계적으로 잡아드릴게요. 여긴 문제랑 결론을 버무리세요. 그러니까 제 스타일도 가려면 실제 시험장에서는 결론만 잡히면 게임 끝인 거예요. 나머지 목차는 자연스럽게 나오거든. 다 기계적으로 제가 세팅해드릴 거니까. 이게 GS나 사례집 보시면 강사마다 어떤 문제는 이렇게 쓰고 어떤 문제는 이렇게 쓰고 어떤 문제는 이렇게 쓰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이 문제에서 목차가 뭐고 이 문제에서 목차가 뭐고 이게 정해져 있나 보다 해서 목차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례집에서 그런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목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속 보여드렸지만 이게 또 어떤 분들한테 좀 어렵게 다가올 수가 있어갖고 목차를 좀 나눠놨어요. 나눠놨지만 저는 제일 하여튼 핵심이 모든 문제마다 정형적인 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는 거는 완성된 강의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목차는 다 모든 문제 이렇게 보면서 말씀드릴 겁니다. 모든 거를 만들어 드릴 거니까 얘는 자연스럽게 나오셔야 돼. 연습을 계속 하시면 얘만 잡은 끝인 거예요. 얘만. 그 답안지 한번 볼게요. 1번 문제에 대해서 답안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답안지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답안지는 이 순서대로 써요. 이 순서대로 쓰는데 실제 시험장에서 생각은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결론부터 잡혀야 되는 거예요. 결론부터. 자, 답안지 순서대로 봅니다. 문제 요지 한번 보세요. 1번, 1페이지. 1번 문제 요지. 설문 1에서는 대리인 선임 신고 절차를 씁니다. 이게 무슨 소린지 알겠어요? 이게 문제와 결론을 버무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 대리인 선임 절차를 어떻게 밟냐, 이걸 쓸 거예요. 뭐,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고서에다 위임장 첨부해서 낸다, 이걸 결론에 쓸 건데, 그 결론과 문제를 버무렸다고요. 그렇게. 그래서 2번 설문에 대해서 먼저 의입니다. 임의 대리인 쳤어요. 임의 대리인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대리인이 된 자다. 이는 당사자 절차 진행의 편의성을 위함이다. 당사자가 내가 귀찮고 아니면 내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하게 해주세요. 이 당사자 본인 편의를 위해서 만든 거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당사자 의사에 따라 된 사람이어서 이게 사기치는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을까 봐 특허청에서 이거 당사자 도와주려고 정말 그 당사자 너 시킨 거 맞아? 확인하려고 서면 증명을 집어넣었습니다. 서면 증명. 이런 게 판단 기준까지는 아니지만 의의와 판단 기준 사이에 점핑되는 것들을 중간중간 집어넣었어요.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요? 이거는 제 핸드북 계속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습득이 될 거예요. 아, 이 쟁점에서 이런 거 점핑 있으니까 이런 거 넣어주게 되겠다. 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4번 서면 증명. 임의 대리권은 서면으로서 증명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제가 외울 것들 전부 다 굵은 글씨 해드린다 그랬었죠. 여기 굵은 글씨 밑줄 친 거를 암기용 펜으로 다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지워버리고 셀로판이 돼서 키워드들을 외우시면 돼요. 그런 문장 쓸수 있어요. 키워드만 외우고 있으면 문장 쓸수 있어요. 조사나 서술어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쓰세요. 단어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외우시면 돼요. 서면으로서 증명해야 된다. 이거 당사자 보호를 위해서 하는 거다. 당사자 보호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나 와서 저 당사자 시켰는데요 하면은 큰일 날수 있으니까 서면 갖고 오라는 소리예요. 만약에 위임증이 미제출되면 이거 무권대리로 보고 무효로 될수 있습니다. 그 대리인이 밟은 절차가 무효로 될수 있어요. 4번 대리인 선임 신고 절차. 이게 판단 기준이 오리지널. 4번이 점핑 없기 위해서 살짝 집어넣은 겁니다. 4번이 오리지널 판단 기준이에요. 절차 나오면 전혀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체기관 서면 쓰면 됩니다. 주체기관 서면. 주체는 대리인. 이거 지금 제가 아까 설명할 때에는 본인도 된다 그랬었죠. 본인이 해도 돼요. 근데 이제 답안지는 하여튼 핵심이 2.5줄 미만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깔끔하고 심플하게 외우는 거, 기초적인 거 외우는 게 편하다라는 걸 제일 주고 싶었어요. 제일 쉽다라는 느낌을 되게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구차한 건 제가 지워버렸습니다. 이거 추론인이 제출해도 돼요. 되는데, 그러면 답안지 길어져. 2.5줄 넘어가. 그 지워버렸어요. 그런 것들은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례집에는 풍부한 내용들이 다 있지만, 핸드북에는 심플하게 좀 다이어트 좀 했습니다. 다이어트 했다고 해서 이 사람만 되는 거야? 이런 오해는 하지 말라고요. 여기 제가 대리만 써놨어요, 일단은. 왜냐하면 문제가 대리인이 뭘 밟아야 되는지가 문제였기 때문에 추론인 말안 썼다고요. 추론인 내도 되긴 합니다. 주체 대리인이 기간 절차를 밟고자 할때 서면 신고서 위임장 첨부해서 제출하면 효과 위임장이 기재된 위임사항에 관해서 대리인이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주체 기간 서면으로 편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라반 구체적 판단의 결론. 이 결론이죠. 을이 밝기 전에 갑으로부터 위임장을 첨부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결론 판단 기준 의의로 시험장이 생각한 거고요. 답안지를 의의 판단 기준 결론으로 쓴 겁니다. 그다음 문제 요지는 기기적으로 쓴 거고요. 동일하게 한번 2번도 연습해 보겠습니다. 2번. 그리고 이걸 완전히 동일하게 우리가 하여튼 5회차에서 5회차, 5회차하고 8회차가 작년 기출문제로 할 거예요. 동일하게 이 컨셉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절차 총칙 문제를 오늘 사례집을 보고 외웠어도 얼마든지 뭐 권리 소진이나 이런 것들도 쓸수 있게 돼요. 왜냐면 다 똑같은 포맷으로 갈 거니까. 저는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하니까.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해설할 때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동일한 컨셉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이거 결론 잘 뽑아내는 거, 이거 연습을 좀 하시고, 문제를 읽고, 아, 이거는 결론 이거다, 이거다, 이거 연습 좀 하시고, 목차는 편하게 이제 가시면 돼요. 어차피 다 똑같기 때문에, 다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하는 거죠. 공부 방법으로 할게요. 공부 방법은 이거 결론 도출하는 거 문제풀이 연습 몇번 하시고요. 제 사례집에 충분히 낼수 있는 쟁점들을 거의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도 말씀드릴게요. 다른 거, 제 이제 그 기본서가 요약집 아닙니까? 요약집 안 보고 사례집만 봐도 괜찮아요. 거기에 있을 수 있는 쟁점들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굉장히 심혈 많이 기울여서 내온 책이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사례집 보고 그 문제 뽑아는 연습은 하시면은 웬만한 문제는 다풀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웬만한 문제. 사례집에 올해 기출까지 들어가서 거의 한 100문제 정도 되는데 종류별로 넣어놨기 때문에 그거 보고, 아, 이렇게 문제 주면은 결론 이거 뽑아내는 거예요. 이 연습 한번 해보시면. 이게 문제풀이 연습이죠. 결론 뽑아내는 거. 하고, 목차는 계속 스터디 하시면서 제 사례집에 있는 거 똑같이 또 써도 좋습니다. 친구들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해서 써도 좋아요. 이거는 계속해서 쓰다 보면은 모든 것을 다 정형화 시켜놨기 때문에 잡힐 겁니다. 예, 글쓰기 스타일. 계속해서 한번 아무 문제나 써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계속 이거죠. 저거 암기용 펜으로 다 지워버리고 암기하는 거예요. 내용 암기. 그 다음에 나는 60점 한번 봐보겠다. 60 넘겨보겠다.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사례집을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를 해보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거기다가 살 집어넣게 될 겁니다. 이거 암기한 거에다가 자연스럽게 내가 살을 집어넣고 있게 될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제 오리지널 사례집. 편하게 소설책 읽듯이 회독하시면 돼요. 전부 다 논술로 해놨기 때문에 점핑되거나 그런 것도 불편한 건 없으실 거예요. 자연스럽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순서대로 공부해보세요. 반드시 합격시켜드리겠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사례집만 해도 올해 기출문제도 전부 모든 쟁점에 대해서 관련 판례들은 전부 나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이거 최신 판례 정리하는 거 얘네들 최신 판례 그래서 판례 노트와 최신 판례 저 기초 JS에서 하는 거 최신 판례 이것만 추가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판례 노트조차도 제가 여러분들 암기를 위해서 암기용으로 그 요약한 것도 이제 넣을 거예요. 판례 노트 핸드북이라고 그래 하시면 됩니다. 2번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똑같아요. 이것도 실제 시험장 가시면 결론부터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설문 1의 절차를 밟은 대리인 을이, 그러니까 이게 1번에서 그 대리인 선임 절차 밟은 거죠. 명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보정서의 제출일에 지정기간이 만료된, 이게 지정기간이 뭐예요? 이게 지금 거절을 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기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지정기간 말하는 거예요. 지정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고 심사를 진행하고자 할때 필요한 절차를 설명하죠. 이런 게 사례집 보고 문제풀이 조금만 연습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거 절차 총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출문제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결론이 뭐야? 이럴 수 있거든요. 그 연습 몇 번만 좀 해보시라고요. 이게 혹시나 모를 또 실무형 문제가 없어졌지만 실무형 스타일로 문제 나올까 봐 대비해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이거 제가 1차 강의할 때는 강조 안 해요. 1차 강의할 때는 강조 안 하는데 거절을 통지하고 지정기간 줬는데 출원인이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견서하고 보정서 냈어요.
그럼 심사관님이 바로 심사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심사관님은 여기까지는 무조건 심사 안 해요. 이 기간 동안에는 일 안 하십니다. 그러다가 이거 끝나야 그때부터 일 시작하세요. 가끔 고객 입장에서는 나 이거 낼 거 다 냈으니까 또 낼 생각 없다. 이거 내고 또 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 또 낼 생각 전혀 없다. 이걸로 바로 심사 들어가서 나 결론 빨리 내줘. 나 특허결정서 빨리 내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이 절차야. 의견서 보정서 내자마자 원래는 지정기간이 끝나야 심사가 진행하시는 게 일반적인데 난 이때부터 심사 진행하고 싶다. 이러고 싶을 때, 특히나 이거 등록지원에서도 나와요. 등록지원에서도 출원인 측에서 요 기간이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출원인 측에서 보정서를 냈으면 이게 전부 다 등록지원에서 빠지는 사유예요. 이건 출원인의 규칙 사유로 지원됐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출원인이 지금 나오는 정답 그걸 하면 이 기간만큼은 규칙 사유에서 안 빠져요. 그게 뭐냐? 지정기간 단축이에요. 이거 그냥 조금만 연습해보시면 돼요. 이거 무슨 요약서 보고 책 보고 뭐 하고 해도 안 돼. 이런 거는 사례집 보고 연습 조금 하는 거지 그 책으로는 도달되지 않는 그런 문제풀이 스킬 조금 있어요. 1차 할 때도 아시잖아요. 1차 할 때도 아무리 기본 컨셉을 한다 하더라도 문제고 좀 괴리감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되겠어요. 지정기간 단축 절차입니다. 의견서하고 보정서 낼 때 이 보정서에다 지정기간 단축 절차를 내면은 이때부터 지정기간 끝나버려요. 바로 심사가 진행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정서를 낸 날 심사를 진행하고 싶다. 이런 말을 써요. 낸 날 바로 하고 싶다. 이런 표현을. 제가 이거 사례집은 충분한 판례 내용과 충분한 논문 내용과 충분한 내용들을 집어넣기 때문에 별도의 참고 자료들을 많이 안 주는데 앞으로 이거 핸드북 스타일로 제가 답안지를 드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요약에서 이게 좀 잘못 전달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GS마다 참고자를 드릴 거거든요. 답안지는 요약한 거고요. 원문은 이겁니다. 참고자를 드릴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원문은 이런 건데 이런 뉘앙스에서 제가 이거 중요한 것만 뽑아낸 거예요. 오늘도 제가 참고자를 드렸는데 여기 넣어놨습니다. 그 1페이지에 1회차에 문제 1번의 두 번째 박스예요. 심사 기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때에는 청구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차 할 때 이것 많이 했잖아. 이게 직권은 절대 안 되고 청구에만 가능한데요. 지정기간 단축 신청서가 제출되거나 보정서의 기간 단축의 취지가 기재돼 제출된 경우는 이거는 그냥 참고서만 알아두세요. 지정기간 단축 신청서를 따로 낼 수도 있고요. 보정서에다가 취지 표시만 해서 낼 수도 있어요. 그건 그냥 참고만 알아두세요. 그러면 이 문장만 알아두시라고요. 그 지정기간은 그 신청서 또는 보정서 제출 만료된 것으로 보고 심사를 하는 이 문장만 알아두시라고요. 그러면 만료됐다는 게 뭐냐면 이 보정서를 내거나 지정기간 단축 신청을 밟았을 때 이때부터 심사를 바로 진행한다고 그 표현만 알아주면 정작 잡기 편하니까 제가 표현을 알아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표현을. 이게 지정기간 단축입니다. 지금까지 기출문제에 안 나왔을 따름이지 이건 실무에서 되게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툭툭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에서 한번 뽑아낼 수 있어요. 이것도 가보겠습니다. 정답. 지정기간 단축하는 거예요. 판단 기준. 절차는 너무 전혀 쫄지 말라 그랬어요. 주체기간 서면 쓰면 되는 겁니다. 절차 그냥 주체기간 서면 편하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의의 이거 지정기간으로 잡아줬고 단축이란 거에 대해서 잡아줘요. 의의는 하여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정해진 틀은 없는 거 아니고 최대한 근접한 걸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근접한 걸로 이 답안에서는 제가 의의를 지정기간으로 잡았어요. 그 다음에 문제 요지는 기계적으로 가시면 돼요.
문제와 정답을 버무리시면 됩니다. 답안지 한번 같이 보시죠. 1페이지 문제 유지. 그 하여튼 이건 문제와 정답을 버무려라. 이 느낌이 돼요. 문제와 정답을 버무려라. 문제만 쓰면 반복되니까. 설문에서는 지정된 단축 절차. 이거. 이게 우리 결론의 그 버무릴 내용이거든요. 이걸 살짝 그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문제 요지. 이게 오리지널 식은 제가 사례집에 넣어놓은 거고요. 원래는 우리가 논문 쓰거나 판결문 쓸 때 이렇게 안 하고요. 문제 요지를. 어떤 조차의 의의를 잡고 문제점 잡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고찰한다. 이런 식으로 잡는 게 이제 오리지널이고요. 이건 쉽게 해주려고 이제 기계적으로 하는 거. 기계적은 결론은 버무리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설문 2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 2페이지. 4번, 여기 지정기관 문제에서 지정기관을 의의 잡아놨습니다. 지정기관 의의. 기관에는 법정기관, 지정기관이 있고 지정기관 특허법인 문제에서 심사관 등이 정한 기관을 말한다. 4번, 이게 중간에 점핑이 없게 하려고 여기와 여기 사이에 점핑이 없게 하려고 집어넣었어요. 제가 이거 설명만 좀 드릴게요. 지정기관은 기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유동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어요. 법적으로 정해진 기관이 아니어서요. 그래서 줄일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법조문을 집어넣은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여기도 판단 기준은 그냥 절차만 쓰면 되는데 그 절차에서의 핵심이 위임장이었어요. 그 법조문을 잠깐 중간에 집어넣어줬다고요. 여기서도 판단 기준은 절차만 쓰면 되는데 이 지정기관, 법정기관과 다르게 줄일 수도 있는 게 법조문에 있어요. 그거를 중간에 살짝 집어넣어준 겁니다. 이거 1차에서 많이 했던 것처럼 직권은 절대 안 되고요. 청구에 따라서만 가능하고요. 왜냐면 출원인에게 고유에게 준 이익이기 때문에 법 직권으로 그 이익을 줄일 수는 없어요. 자신이 필요 없다면 이익을 포기할 수 있을 뿐이지. 그걸 중간에 집어넣은 겁니다. 지정기관 단축. 법정기관 달리 지정기관은 청구에 따라서만 할 수 있다. 직권은 절대 안 되고요. 하나 넣고 이제 오리지널 판단 기준 가는 거죠. 판단 기준. 아무 생각 없이 주체기관 서만 쓰면 됩니다. 대리인이. 이거 본인이 내도 돼요. 근데 지저분해지지 않으려고 제가 대리인으로 했습니다. 대리인이 지정기관 내 기관 단축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서 제출일에 지정기간 만료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 라번 결론. 이로 가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설문 2에서 제출한 명서 등 보정서에도 불구하고 거절료가 극복되지 않았다고 본 심사관은 2019년 5월 16일 거절 결정했고 거절 결정서는 전북통신망을 통해서 이게 온라인입니다. 전북통신망이 2019년 5월 17일 대리인 을에게 송달됐다. 전북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시 이건 얼마든지 이제 2차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예, 그 개념 설명 잠깐 해드리면 아 그리고 동영상분들 그 지금 제가 수업하면서 바로 필기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수업 다 끝나고 이거 필기 자료 한 번씩 이제 수업하시라고 1초씩 잡아드릴 거니까 수업할 때 그냥 듣고만 계셔도 괜찮아요. 이게 그 우리 서류 작성 제출 송달 그 쟁점이죠. 작성 제출 송달 이 송달을 다른 말로 통지라고도 합니다. 내가 쓰는 거 내가 특허청에 제출하는 거 특허청에서 나한테 주는 거 작성 제출 송달 작성할 때 그 전통적인 문서로 작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로 작성할 수 있어요. 파일을 전자파일이라고 해요. 아예 전자문서라고 합니다. 둘 중 하나 선택해서 할 수 있어요. 둘 중 하나. 근데 이걸로 작성을 할 거면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밟아야 돼요. 전자문서 이용신고할 때 나 앞으로 이거 전자문서로 이제 작성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내가 낼 수도 있고 한다. 그거 할 때 통지도 나한테 온라인으로 괜찮다. 이걸 내가 체크 표시할 수 있어요. 동의할 수 있어요. 그게 전자문서 이용 신고할 때 정보통신망을 통한 통지를 뭐 내가 원했다. 그런 표시예요.
그러면 통지할 때 나한테 온라인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이용신고할 때. 그 이용신고할 때또뭐 하냐면, 이거 우리 1차 때 했는데, 문서하고 전자문서의 가장 큰게 뭐냐면, 진정 성립에 있어서 문제가 돼요. 문서 내가 이게 도장을 찍고 나면 진정 성립. 그러니까 내가 사기나 강도에 의하지 않고 내 의사에 의해서 작성했다. 그건데, 전자문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자문서는 공인인증서를 집어넣습니다. 이용신고할 때. 이용신고할 때 특허청에다 공인인증서를 등록을 하고요. 내가 어떤 문서를 제출할 때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은, 아, 이게 도장 찍었구나. 이렇게 해줘요. 그 진정 성립과 관련된 거. 그런 것들을 이거 이용신고할 때예요. 이용신고할 때. 그래서, 이거 진정 성립 관련해서 공인인증서 등록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거 통지도 온라인으로 받는 거, 나 그거 나 괜찮아. 나 그렇게 해줘. 그 의사표시하는 거 있어요. 온라인 통지. 이거 의사표시하는 거. 그런 거 있습니다. 그걸 이용신고로 보시면 되겠어요. 하고 이제 제출하는 거. 제출은 직접 갖다 내는 건 거의 없어요. 없고 우편으로 내거나 전부통신만으로 내죠. 우편은 이제 문서를 이제 우편을 만져서 우체국에 내거나 아니면 전자문서를 USB나 그 전자파일 기록 매체라고 해요. 거기다 담아서 그걸 내던가. 그게 우편으로 내는 거. 정보통신만 이거 전자문서만 됩니다. 전자문서를 온라인으로 바로 쏘는 거. 이게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바로 내요. 페이턴트라는 그 홈페이지에 있는데 거기서 바로 내는 거. 이 제출. 근데 2차 시험은 제출은 시험 전에 너무 어려워요. 뭐 쟁점이 없어요. 1차 시험에는 맨날 나오지 별로 쟁점이 없습니다. 무조건 2차 시험은 송달이에요. 낼게 이쪽밖에 없어요. 이것도 쟁점이 없어요. 이거 5점도 못 만들어요. 3점도 못 만들어요. 무조건 여기밖에 못 만들어요. 송달. 2차에 나올 수 있는. 제가 그거 좀 말씀드릴게요. 2차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례집만 보셔도 반드시 여기서 기출문제 나온다 관련된 거는 말씀드렸죠. 2차는 내신 문제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점을 뭐 5점, 8점, 7점 만들어야 되는데 쟁점에 따라서 그 5점도 못 만드는 쟁점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계속 나올 수 있는 쟁점들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려요. 이런 걸로는 못 만들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이제 뭐제 온라인 보고 이제 한번 만들어 봐야지. 한번 보고 어쩔 수 없는 건데 일반적으로 못 만들어요. 송달. 이게 직접 송달한 건 거의 없고요. 지금 문제에서 송달이라고도 하고 통지라고도 할 거예요. 직접 하는 건 경우가 없고 보통 이제 등기 우편하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해주고 대신 이 온라인으로 해주는 것은 전자문서 이용 신고할 때 온라인으로 통지받는다. 이거 체크 표시 한 사람한테만 온라인으로 해줍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안 해줘요. 저도 처음에 이거 그냥 제 경험담인데 당연히 온라인으로 저한테 줄줄 알고 아무 생각 없었는데 우편을 준 거예요, 저한테. 우편을 몇번안 받았다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거 안 받으면 공기송달 내는데 그건 큰일 납니다, 정말로. 그냥 그런 게 있어요. 좀 큰일 납니다. 다행히 특허청에서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왜 우편을 주고 계세요? 했더니 제가 이게 체크 표시가 안돼 있다는 거예요. 부랴부랴 나중에 했는데 어쨌건 이용신고할 때 체크 표시를 본인이 해야 이걸로 이제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지, 맨날 2차 시험에 나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고 제 사례집에도 있어요. 유일하게 절차총칙에서 있는 판례였고요. 그 공송달. 우리가 보통 여기까지를 교부송달이라고 하고요. 교부라는 게 서로 진짜 주고받았을 때 받은 게 됐다가 교부고, 이건 받은 적도 없는데 받은 걸로 된다가 이게 공시. 이 송달입니다. 그중에서 출제 가능성 높은 건 이거고, 이건 제 사례집에 다 있어요. 있고, 지금 제출해 있으니 정보통신망 요걸 좀 제출해 봤습니다. 정보통신망. 문제 가겠습니다. 결론. 이것도 사례 문제 몇 번만 연습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할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굉장히 낯설 수 있어요. 여기서 쟁점이 하나가 될수 있는 게 뭐냐면 대리인한테 줬잖아요. 대리인이 이거 받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가 하나 잡고 가는 겁니다. 그건 뭐냐? 아까 제가 표 줬잖아요. 표를 아무 의미 없이 줄 리는 없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기출 문제도 나중에 분석을 해드릴 건데 거기 아무 의미 없이 써주는 단어들도 좀 있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써준 단서도 좀 있거든요. 그거 캐치하는 거는 문제부터 좀 해보시면 알아요. 거기 제가 위임사항이라고 해서 줬는데 거기에
이 송달도 받을 수 있는 위임 사항이 있는가? 이거 한번 캐치했으면 그분은 이미 완벽하게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송달 사항은 이렇게 캐치하는 거예요. 그거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반 위임 사항하고 특별 위임 사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6조 특별 위임 사항이 출전투 신청 후 불보. 걔네는 명시돼 있어야지만 할수 있는 거고요. 걔네 없고 모든이란 단어 있죠. 예를 들어서 추론에 관한 모든. 이런 거다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송달은요. 온라인 통한 송달은 이미 위임 사항에 추론에 관한 모든 절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센스예요. 이거 한 번만 연습해 보시면 돼요. 이게 그 책으로는 절대 못 풀어요. 문제로 한번 풀어봐야 됩니다. 첫 번째가 내가 그거 권한이 있는지. 만약에 대리인이 권한이 없으면 대리인은 그거 받으나 마나요. 본인한테 효력도 그거 애매한 거고 권한이 있는지. 두 번째가 이거 대리인이 이거 했는지죠. 온라인으로 통지받을 수 있는 거. 전자문서 이용 신고할 때 온라인 통지 이거 원했는지 대리인이 이용 신고 돼 있는지. 요거 두개다돼 있으면은 대리인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판단 기준. 여기에 이제 전자문서로 하는 송달받는 거에 관한 법조문을 집어넣었어요. 좀 집어넣고. 이거 전부 다 이제 송달 쪽이니까 전자문서 송달 쪽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문제유지. 이건 기계적으로 버무리는 거. 결론과 문제를 버무려라. 답안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뭔 소리인지 이제 좀 감이 잡히실 텐데, 하여튼 모든 것을 정형화된 목차로 가고 있으니까, 쟁점마다 다른 목차가 아니니까 감이 잡히실 텐데, 결국 핵심이 정답이 떠오르냐 안 떠오르냐가 굉장히 핵심이에요. 근데 그것들은 책을 계속 보고 있는 걸로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제뭐 2차 종합반 분들이나 종합반 분들이 주해나 교수님 책들을 좀 보세요. 그런 거 보는 거 말리진 않는데, 그런 걸 본다고 해서 이런 문제들은 절대 못 풀어, 아무리 봐도. 이런 것들은 센스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제 사례집을 통해서 센스는 이미 다 됐다. 추가적으로 논문이나 그런 책 봐도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죠. 근데 이 사례집도 안 되는 상태에서 자꾸 교수님 책만 보고 논문 본다. 그거는 논문 스타일은 맞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스타일은 또 애매할 수가 있어요. 이런 센스들이 필요한 게 있어서. 그래서 먼저 제 핸드북하고 사례집부터 잡고 그 다음에 늘려가시죠. 교수님 전화 이런 책들은. 그리고 제 사례집에도 교수님 그런 학설들이나 이런 거 주위에 있는 학설들이 중요한 건다 넣어놨어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답안지 2페이지 4번 설문 3에 대해서 4번 정보통신망에 의한 절차 의의. 특허에 관한 절차는 전자문서를 이용해서 정보통신망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 절차 진행의 편의성이에요. 편의성이라는 게 뭐냐면 정보통신망에 의한 절차가 제출과 송달 다 말하는 거거든요. 제출도요, 제가 엊그저께 정말 피땀 흘렸는데 20, 30, 59분에 또 제출했어요. 그거 불안해갖고 제가 못하겠는데 그또 그런 일이 생겨버렸는데, 이게 특허법은 날짜가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몇 시인지가 중요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2월 7일이에요. 2월 7일 오전 10시인지 2월 7일 오후 23시인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2월 7일인지 2월 8일인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상표도 추첨제가 하잖아. 그게 시간이 의미가 없어. 그 날짜로 간단 말이야, 날짜로. 그피 떨리는데 그 만약에 20, 30, 59분에 꼭 내야 돼. 오늘 날짜 받아야 돼. 근데 우체국 안 열잖아. 그게 절차적인 편의성이에요. 온라인은 24시간 열려 있거든요. 그게 제출이고, 송달도 마찬가지. 송달도 내가 우체국에서 뭐 이렇게 뭐 사인 받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메일로 받는 게더 편하지. 그게 절차적인 편의성이에요. 제출과 송달 받을 때 편해서 전부 동시만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여담인데 우리 특허청에서 제일 먼저 시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허법원 갔고, 그 다음에 민사법원 갔고, 계속해서 확당이 됐습니다. 이게 너무 편하니까. 그 다음에 나번, 다번 이런 거는 그냥 집어넣는 건데요. 나번 전자문서 송달 대상 이런 것들은 이제 쟁점에서 이렇게 몇번좀 읽어보시면 돼요. 나번 전자문서 송달 대상. 특허청은 전자문서 이용 신고를 한 자에게 동시만을 이용해서 서류를 통지할 수 있다. 아까 우리 그 정답에 있었던 거 이용 신고 한 사람한테. 체크 표시 안 했으면 등기부편 보내주시거든요. 4번 송달 효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류의 통지는 그 서류를 확인한 때, 이게 그 메일처럼 오면 제가 클릭해서 다운받으면 되거든요. 그거 확인한 때예요.
그다음에 특허청 서버. 우리 1차에서 많이 했죠. 전송 과정 중에 뻥날 수가 있습니다. 뻥날 수는 특허청 기준이다. 우리한테 백백백으로 와도 특허청 단어로 보낸 거나 마찬가지로 본다는 거. 그다음에 서면으로 행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이건 오리지널 법률 문서가 서면이다 보니까 전자문서나 이런 특이한 문서들에 대해서는 항상 기존 오리지널과 동일하다 이런 거 단어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 4번, 을이 전자문서 이용신고 한자라면 거저결정서는 정보통신망을 통제할 수 있으며 을이 서류를 확인할 때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 고 아까 제가 위임 사항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여기 써도 좋지만 이게 밑에 또 연결이 돼요. 중복되지 않는 밑에 문제에 썼었는데 저는 여기에 써도 괜찮아요. 여기 써도 괜찮은데 밑에 문제가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중복하지 않으려고 밑에 문제 일단 써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3번 문제는 약간 생 단문 느낌이어서 정보통신망 위한 절차에 대해서 설명할 수 단문 문제여서 저 위임 사항까지는 제가 중복될까 봐안 썼는데 4번이 이제 위임 사항 직접적으로 나오고 이게 사례인데요. 설문 3에서 거저결정서를 받은 대리인 을이 갑에게 거저결정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거저결정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추론인 갑은 거저결정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거저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했다. 근데 그 2019년 10월 17일이 앞에 문제에서 보시면 거저결정 받은 날보다 30일 한참 지났습니다. 설문 3에서 2019년 5월 16일 날 거저결정했거든요. 그리고 을에게 송달된 게 5월 17일이에요. 그럼 5월 17일부터 30일인데요. 5월 17일부터 30일이 한참 지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5월 17일부터 30일이 한참 지났다. 이 사건 심판 청구가 법정 기간을 만족하는지 여부 및 추후 보완을 주장할 수 있는 여부 및 심판부의 조치를 설명하시오. 먼저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가끔 가다 보면 학원가에서 상표나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고 특허도 가끔 가다 있는데 다목차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사들이. 그거 미리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목차 문제도 연습하시려고 사례집에는 몇개 넣었는데 기출 문제는 절대 그런 경우가 없어요. 다목차 문제를 내면 수험생 입장에서 뭘 써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시험장을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변별력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 이 문제 쓰는 거였으면 내가 쓸수 있는데 뭘 쓰는지도 모르는 문제를 내면 그거 말이 안 돼요. 그건 시험에. 그래서 기출 문제에서는 뭘 쓰라를 반드시 이렇게 구체적으로 줍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무슨 소리냐면 4번 문제를 갑이 이때 심판 청구했다. 심판부의 조치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갔잖아요. 그 다목차 문제가 된다고. 그런 스타일이 기출은 절대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심판부의 조치가 결국 법정 기간 만족하는지 추후 보완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법정 기간 만족하는지 추후 보완할 수 있는지 이렇게 줍니다. 기출 문제 나중에 이렇게 볼 거예요. 핸드북이나 이런 데서 반드시 이렇게 줘요. 그래서 다목차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기출에서 이렇게 주면 문제에서 준 거마다 목차 봐도 좋아요. 문제에서 준 거마다 목차 잡아줘. 법정 기간 만족하는지 목차 하나 잡고, 추후 보완 가능한지 목차 잡고, 심판부의 조치 목차 잡고, 그래야 좋습니다. 그거 먼저 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기출 스타일을 최대한 부합하게 해드리려고 지금 여러분들 무조건 합격에 도움 드리는 게제 최고 목표이기 때문에. 기출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안 써놨네요. 어제 제가 여기 기출지에서 할때 최신 판례를 사안을 좀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린다고 했었죠. 사안을 그게 하급심 사안을 갖다가 이렇게 시험 문제 한 문제 이상 꼭 내요. 한 문제 이상 하급심 사안을 갖다 꼭 내거든요. 요 작년 문제는 좀더 많이 냈었고 한 문제가 아니라 두 문제까지 냈었으니까 더 많이 냈는데 이런 최신 판례의 대법원 말고요. 대부분 쓰인 말이 없으니까 뭐 특허법원이건 1심 법원이건 하급심 같은 문제는 경향이 많아서 제가 이번 기초지에서도 2019년 최신 판례들, 2019년과 2020년 그 최신 판례들 하급심 거를 따와서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4번이 뭐냐? 최신 판례예요. 근데 이거 4번 여러분들 제 사례집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판례노트하고 이미 제 사례집하고 판례노트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또 생겼더라고 이 사건이. 이미 판례도 나왔는데 이 사건이 똑같이 또 생겨서 똑같이 또 주장했더라고 추론인이. 그래서 제가 그 모티브가 된 판례들을 이거 좀 알아두세요. 모티브가 된 판례들을 여기다 쓸게요.
현재 지금 우리가 동영상 강의 찍고 있는 거, 이거 A형. 요거는 자료가 어떻게 나가냐면요. 먼저 오셔서 문제 푸시고요. 문제 끝나면은 다만은 이건 요약 스타일이기 때문에 원문을 드립니다. 그 원문을 참고 자료로 드려요. 판결문이나 심사 기준에 원문을 드릴 거라고요. 수업 시간에는 자료가 이렇게 나가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기출 경영에 부합하려고 기출이 최신 판례 이런 거 모티브로 삼기 때문에 저도 이제 최신 판례를 모티브로 삼았습니다. 문제들을. 그럼 모티브가 된 최신 판례. 이건 제가 홈페이지에다 올려놨어요. 프린트 안 드리고요. 홈페이지에다 올려놨어요. 제 홈페이지 가시면 여기 홈페이지에 컴이죠, 이거. 그 변리사 시험 특허법 게시판 가시면 공지글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라고. 거기 기초JS 1회차부터 8회차까지 참고 모티브 판례들 총 파일을 다 올려놨어요. 그거. 이게 프린트로 하면 너무 양이 많아져서 나중에 어차피 중요 판례들은 3월 달 다시 정리해둘 거기 때문에 프린트 말고 저기다 넣어놨습니다. 저거는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아요. 어차피 제가 문제를 다 그렇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안 봐도 괜찮습니다. 안 봐도 괜찮은데 최신 판례를 모티브로 했다를 보여드리려고 올려놨어요. 그래서 꼭 봐야만 하는 내용들은 여기서 다 정리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 모티브가 된 판례들은 프린트로 안 나갑니다. 프린트로 안 나가요. 관심 있는 분들만 이거 보시면 돼요. 근데 단지 주의사항. 잡다해요. 사건 내용들이 막 사실관계들이 잡다하다고요. 그것 때문에 헷갈리면 안 봐도 좋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재밌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 딱 변리사하고 맞죠. 그런 분들을 참고하시면 좋고요. 이거 최신 판례입니다.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4번째 사례집에도 아까도 있지만 말씀드렸지만 이거 시험 문제 나와야 돼요. 이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갈 거예요. 이거 지금 칠판이 없어서 죄송한데 요 끝머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필기하시거나 사진을 찍어가셔도 좋아요. 그거 할 때도 이거 순서대로 제가 웬만큼 했으니까 이거 순서대로 찍어가시면 돼요. 동영상 분들도 마찬가지고 순서대로 한번 해드릴 거니까. 여기서 을이 거주결정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30일 한참 지나서 갑이 거부심을 청구했는데 갑이 이 거주결정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바로 거부심 넣었어요. 그럼 이제 쟁점 잡아드릴게요. 이건 정형화된 판례니까 쟁점 알고 계세요. 시험 중에 나오면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 거부심이 이거 30일 만족하느냐? 첫 번째는 법정기간 만족 여부예요. 아니 뭐 어떻게 하면 만족이 돼요? 뭔 생각이냐면 이게 이 주장이야. 갑은 난 여기서 인지했기 때문에 여기서 30일 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을이 잡은 날부터 30일이냐, 갑이 안 날부터 30일이냐, 이게 첫 번째 쟁점입니다. 자, 이거 할 때, 아까 제가 이거 위임사항, 이거 여기하고 겹치기 때문에 3번에다 안 썼다고 그랬죠? 여기 가요. 을이 거주결정을 받을 수 있는 자인가? 이걸 봐요. 을이 엉뚱한 애면 아직 통지 안한 거예요. 이상한 애한테 특허청이 줘봤자 그게 무슨 통지예요? 얘가 받을 수 있는 애가 맞는지 참. 이거 아까 저 정답은 말씀드렸어요. 그 모든 절차 한다. 이거 특별소권 사항 아닙니다. 특별소권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절차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실제 사안에서는 이것도 싸웠어요, 막. 아, 을이 걔가 뭔데 걔가 거주결정 받고 있냐. 막 싸웠는데 판례에서 넘겨버렸습니다. 걔는 위임사항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자다. 이것도 실제 사안이에요. 제가 문제 일부러 그렇게 낸 겁니다. 실제 사안으로. 그러면 얘가 대리인 맞다 하더라도 대리인 또는 출원인부터 각각 30일 달라. 이걸 주장하는 거죠.
대리미터 31, 출원미터 30 각각 달라. 그거. 두 번째는 우리 판례 대리인 또는 출원인 중 최초. 이 최초가 키워드예요. 제 키워드들 다 궁금시해 놨습니다. 그것만 다 지워버리고 외워보세요. 최초로 만나서 30일이다. 대리인 받은 30일, 출연 받은 30일, 각각 30일 주는 게 아니고 그들 중에서 제일 먼저 받은 날부터 30일이다. 이게 법정기한 만족 쟁점. 그럼 두 번째, 이게 기간이 1차 때도 했었는데 전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기간 만족하는지, 두 번째가 연장할 수 있는지, 세 번째가 연장도 안 되면 추후반, 이거 세트본이에요, 세트 메뉴. 그 우리가 1차 수업도 저렇게 나가는 거예요. 기간, 연장, 추후반. 여기 추후반으로. 이거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는 건데, 이게 대리인이 이거 실수해서 나한테 보고를 안 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냐? 이거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다.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난 모를 수 있는, 대리인이 실수해서 나한테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하냐? 그것도 이 전형적인 판례. 법원에서는 추후반을 본인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만 볼 게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과 그 대리인의 직원, 그걸 보조인이라고 표현해요. 사무실 직원. 사무실 직원까지 다 합해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만 추후반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 사람들은 보통 대리인들이 실수한 거거든요. 그건 책임질 수 있는 사유다라고 했어요. 그 추후반 인정 안 해서 마지막 심판부 조치. 이거 가끔 가다가 아직 2차 하시는 분들도 질문하시는데 어려워하지 마세요. 심판 청구서 기재할 거 안 했다. 그럼 심판 청구서 각하했죠. 그 다음에 본안이다. 그럼 본안 신결, 인용기가. 그거 아니면 다 각하 신결하고 보시면 돼요. 이거 각하 신결. 그거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각하 신결이에요. 심판부는 각하. 이거 갑자기 그 결정 얘기하지 말고요. 각하 신결입니다. 1, 2, 3. 이거를 결론 판단 기준 의의 가시면 되는데, 문제 한번 보기, 답안지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 판단 기준 의의. 먼저 문제 요지 쓰는 것부터요. 문제 요지는 결론과 문제를 버무려라. 문제 요지는 결론과 문제 요지를 버무려라. 1페이지 1번 문제 요지. 세 번째 줄 설문사에서는 송달의 효력 발생 시점과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주관적 범위를 살핀다. 송달의 효력 발생 시점 뭔지 알겠죠? 그게 을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을이 받은 것과 갑이 받은 것 각각 30일인지 다 아니라 이거야. 결론은 갑과 을 최초 받은 날부터 30일에 그게 효력 발생 시점이라고. 결론을 버무려서 문제지 써준 거예요. 그 다음에 책임주선사의 주관적 범위 이게 뭐예요? 갑한테만 책임주선사유가 있으면 안 되고요. 그의 대리인과 보조인까지도 책임주선사유가 있어야 된다가 결론이잖아요. 그걸 버무린 거라고. 기계적으로 가세요. 결론과 문제의 버무린다. 다음 목차 갑니다. 3페이지 5번 설문사에 대해서 가번. 아, 여기 이제 거부신 기간이니까 거부신 기간을 의의로 넣습니다. 거부신 기간이니까. 거절이 좀 불구 심판은 거절에서 반납 30일 내에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제3자 예측 가능성을 위함이다.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거 경쟁회사들이 모니터링 굉장히 많이 해요. 제 거절이 좀 나왔네. 이제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거 모니터링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30일 지났으면 얘 죽었다.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이거 알고만 계세요. 그 확정이 되면 확정 등록을 해줘요. 특허원부에 확정 등록을 해준다고. 모든 신규이 확정되면 등록을 해줘요. 그게 너무 느리게 해줘요. 그 왜 느리게 하냐면 추후 보안이 있을 수도 있어서 추후 보안이 2개월 1년이잖아요. 1년 있다 등록해줘요. 그 등록은 너무 늦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허원부에 등록된 걸로 모니터링 하지 않고요. 우리가 직접 날짜 셉니다. 저 30일 됐는데 거부심 청구 안 했다. 저 죽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고객한테 보고해줘요. 괜찮아요. 저 죽었습니다. 나중에 한 1년 뒤에 저거 특허 모두 등록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줘요. 그게 예측 가능성. 경쟁회사끼리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거. 4번 법정기간 만족 여부.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출문제는 구체적으로 뭘 쓰라를 분명히 줍니다. 그럼 그거대로 목차 잡으시면 돼요. 1번 효력 발생 시점. 팔레트로 출원인과 대리인 최초를 봤다. 나온 검토. 이미 대리인은 출원인 의사에 따라서 거절의 등본 송달받을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미 대리인이 본인한테 고지했는지 여부.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보통 이 사례들이 대리인이 실수해서 본인한테 고지를 안 해서 생긴 경우들이에요. 그걸 했는지 아닌지 상관이 없다고. 왜냐하면 본인이 너가 실수를 하던 말던 난 널 믿으니까 실수 안 하겠지라고 얘한테 맡긴 거예요. 맡기 때문에 얘가 무슨 짓을 하건 다 받으라고요.
그래서 그 핵심 키워드를 추론의 의사로 잡은 겁니다. 실수를 안 할 거라는 것도 네가 믿고 얘를 맡긴 거기 때문에 얘가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책임지라 이거야. 추론의 의사에 의해서 가진 자기 때문에 대리인 실수로 본인한테 얘기를 했는지 아닌지가 상관없이 대리인이 받았다면 다 효력 발생해라. 네가 그러라고 다 위임상 준 거 아니냐. 다 받아라. 왜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2번 소결. 대리인 여부. 위임자 위임상에 모든 절차 써 있으니까 을은 받을 지위 있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법정기간. 그 을하고 갑하고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이 을이니까 5월 17일 날 받았으니까 이거 30일 계산하면 6월 16일이거든요. 뭐 계산도 뭐 쉬워요. 뭐 답안지 안 써도 되는데 전 제가 예시 답안지니까 답안지 기간 다 써줬습니다. 그 5월 17일이면 첫날 빼고 가는 거야. 그럼 18일부터 세면 되는 거예요. 18일부터 1, 2, 3, 4 이렇게 세면 돼요. 그러면은 6월 16일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게 보론이야. 보론. 그 제가 이건 오디션 후반 최소한으로 일단 쉽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잡아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 사례집에 있는 내용 중에 난 목차를 좋아한다. 그럼 보론이란 목차 써도 좋아요. 보론에 이런 말 쓸 수 있어. 보론에 제가 기간은 이게 세트 메뉴라 했죠. 만료일 언제고 연장 가능한지 연장되면 추후반이라든지 이 연장을 보론에다 써도 더 플러스 알파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동 연장이요. 원래 연장을 하면 연장 신청이나 연장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 아까 단축도 단축하려면 청구를 해야 돼요. 연장을 청구를 해야 돼요. 청구 안 해도 자동 연장이 되는지 그거 그 보론을 써주는 거지. 여기는 자동 연장 안 된다. 그래서 갑이나 을이나 거부심 기간에서 청구를 했다면 30일 만약에 교통이 불편한 점이면 횟수나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줄 수도 있는데 청구를 안 했기 때문에 기간 연장 안 됐다. 그래서 기간이 만료됐다. 이걸 보론. 그래서 이거 하나만 알아두세요. 자동 연장은 특허로밖에 없어요. 특허를 추납 기간 6개월 건 자동이에요. 그건 내가 추납 기간 주세요라고 어떤 액션을 취할 필요 없어요. 절차를 밟을 필요 없어요. 자동으로 6개월 줍니다. 상표는 치사하게 그 자동도 없어요. 추납 기간도 없어요. 걔네는 액션을 취해야지만 연장해줘요. 상표 등록로를. 그거를 보론으로. 그런 게 사례집에 풍부한 내용들이 있으면은 집어넣는 거죠. 그럼 이제 60쯤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근데 이건 다이어트 시키려고 그런 건 안 넣었어요. 다이어트 시키려고. 그래서 이건 자동 연장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법정 기간 일단 끝났다. 여기까지 이제 법정 기간이었고요. 그럼 답은 추후반. 이거 쟁점마다 의의 따로 잡아도 괜찮아요. 이건 쟁점마다 추후반 또 의의 따로 잡았는데 제가. 책임선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소멸 이후 다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거 당사자 구제를 위함이다. 2번. 법원은 본인만이 아니라 대리인과 대리인 보조인까지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고 봤다. 4번. 대리인과 보조인도 추론이 의사에 의해서 추론이 신뢰해서 했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으면 다 책임지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면 특허법적으로는요. 대리인과 대리인 사무직원이 실수했어도 다 추론이 책임지고요. 특허법적으로는. 그 다음에 분명히 민사상 피해를 받잖아요. 그건 민사적으로 그 사무실에다가 손해배상 청구해요. 이런 경우 가끔 있어요. 사무실에다가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특허법적으로는 일단 죽은 거고요. 그 죽은 거에 대해서 기술가치를 평가받은 다음에 그 사무실한테 손해배상 청구해버립니다. 나 이거 특허 받았으면 이 정도 벌 수 있는데 해갖고. 고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법적으로는 네가 위임장 줬기 때문에 특허법적으로는 일단 끝이다. 니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가 의사에 따라 했기 때문에 네가 다 책임져라. 그렇지 않으면 제3자가 너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마지막 심판부 조치. 기간 도가 되면요. 원래 이거 반려될 수도 있는데 이 복잡한 사항들은 반려 안 하고요. 심판장이 담당해요. 심판장이 담당하고 반려하고 대응되는 게 각각 신결입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죠? 이런 거 보통 간단한 사항들은 심판 원장 단계에서 반려시켜버리는데 이건 법적 해석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심판장으로 넘깁니다. 이 심판장은 각각 신결. 각각 신결됐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절차 총칙 문제로 기본적으로 핸드북 스타일이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맛보기를 봤어요. 전부 다 일관성 있게 제가 목차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몇 번만 연습하시면 목차는 굉장히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공부할 때 그 결론 도출하는 거 연습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외우시면 돼요. 계속해서. 이거는 우리 3월에 기초질서 하는 것만으로도 목차는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다 똑같이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 판단 기준, 의의 이것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고 문제 요지는 기계적으로 가시고요. 그리고 답안지 쓸 때는 반대로 쓰시고 근데 반대로 쓸 때 논리적인 점핑이 있을 때에는 중간중간 목차 하나 더 집어넣으셔도 되고 이거는
계속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득될 거니까 내가 습득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일단 습득하려고 노력하는 건 여기까지만. 결론 판단 기준 의의까지만 가시면 됩니다. 잠깐 하셨다가 가겠습니다.